네, 안녕하세요, 골프하이 여러분, 헌터 박이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닥친 대로 족대질 해가지고 잡힌 녀석들을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완전 새벽에 족대질을 할 건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거의 대부분 족대질을 할 겁니다. 은혜가 족대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족대질하러 새벽에 야간 드라이브가 되는데 혼자 드라이브 하기 싫어요. 같이 드라이브해요. 렛츠 고. 야, 은혜, 너 아무것도 못 잡으면 나한테 뒤지는 거야. 맞아! 자, 여러분, 오늘 닥친 대로 족대질 하려고 춘천의 하천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족대신 족신이랑 같이 왔습니다. 족신님 여기서 람베 피시면 안 돼요. 어우, 도넛도 아시고 안 돼요 이러면. 자, 여러분, 은혜랑 제가 족대질 처음이어가지고 은혜가 아마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 그렇지. 아, 추워. 야, 뭘 또 추워. 아, 무서워. 추워 무서워는 은혜 단골멘트 그냥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포인트 여긴데. 잠깐만. 왜? 무서워. 살인자 나올 것 같아. 네가 살인자 같아, 남이 보면. 야, 손 왜 그러고 있어, 괴롭게. 아. 자, 여러분, 오늘 족대가 좀 미니 족대예요. 벌써 많이 잡힌 거 아니야, 은혜야? 너 못 잡아. 나 족대질 잘해. 오, 저기 뭐 있다. 어디요? 어떡해. 이 돌 발로 한번 들어봐. 그렇지. 그렇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들어오거든? 네가 지금 족대질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와? 무서워. 아니요, 여긴 안 깊어. 여기 일로 와봐. 근데 여기 깊으면? 안 깊어. 함정이면? 뭐 함정이야? 여기 빠져. 아니, 안 빠지잖아. 아니, 빠지라니까. 야, 어떻게 오늘 아무것도 못 먹은 건가 봐. 이렇게 안 나오지 않는데 원래? 여기 없으면 안 돼. 어떡해! 지금 여기까지 차 타고 얼마나 왔어? 2시간. 어떡해! 그리고 지금 연기 엄청 많이 나지, 이 게임? 물총 싸워도 돼, 너한테? 아니, 안 돼. 존나 싫어. 여러분, 요런 데 있죠? 물 따라서 이렇게 딱 두고 이 사이를 차면서 이렇게 보내. 뭐 있을 것 같지? 아니, 없을 것 같아. 진짜 내가 보여줄게. 오, 한 마리. 이다. 아싸, 한 마리. 저거 챙겨야 돼. 저게 뭔데? 자, 여러분, 이게 거들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7시에만 사는 아주 귀하지 않은 아주 흔한 애기 던져버려. 일단 가져갈 거예요. 받아. 야, 은혜, 잡힌다 했지? 그 잡아서 뭐 한다고? 다 처먹어야지, 너랑. 나 안 먹고 싶어. 여기 또 한 번 더 견착해 보자. 좋아. 어때, 은혜?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거 보니까 어때? 좋아. 연태르기 들어보자. 없다. 그만해. 빨리 들어야지. 아유, 다 나갔다, 다 나갔어. 두 마리. 로중에. 여기 봐봐. 두 마리 보이지? 버들치. 그러지. 버들치 두 마리 나왔습니다. 생김새가 약간 브라운 송어 새끼 때랑 좀 비싸게 생겼거든요. 넣어. 들어가. 가다. 아유, 먹을 거 생겼다. 배. 너 안 무서워하네? 배 뭐가지로 확 잡아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술에 담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름 흐르는 여울 있죠? 이런 데다가 족대 하나 봐가지고 차, 발로 차. 그렇지. 어디? 아니야, 천천히. 뭐 잡혔어? 아, 너 진짜 못한다. 야, 이거 다 놓으면 안 되지. 너 족대질 처음이지, 근데? 아니, 나 해봤어. 어디서? 아빠랑. 솔직히 내가 더 잘하거든. 아니야. 나서 아버님 안 건들게. 여기서부터 발로 여기 차면서 와. 그렇지. 잘 차고 있어. 그럼 물고기들이 여기로 쑥 온다고. 아주 잘하고 있어, 너. 야, 손 왜 그래? 개친다 같이 개빡치는데. 이렇게. 됐어. 이거 들어. 됐어. 응. 제발. 다시 요런 데로 딱 박아놓고 한 손으로 멋있게 딱 하고 여기 안에 깊숙이 이렇게 찔러넣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왜 거꾸로 들고 쓰라니. 야, 물고기가 없어. 나와! 제발 나! 멀리서 왔어, 우리! 야, 여기 없어. 원래 여기 고기가 되게 많았거든? 한 마리도 없어. 아, 진짜 짜증나. 야, 너 혼자 보냐, 나? 맞고 싶어, 여기서? 너나 맞아. 으씨. 뭔가 여기 조금 잡힐 것 같아. 한번 털어볼게. 제발! 야, 아까 거기로 가야겠다. 원래 여기 밑에 엄청 많았거든. 언제? 아, 1년 전에? 할까? 아니, 미안해. 야, 그리고 좀 같이 좀 봐. 뭐야? 로맨스 같은 거 저거 해볼라 했다. 가자. 아이씨. 아, 미안해. 앞머리 이렇게 넘기는 게 습관이어가지고. 앞머리 어딨네, 미친놈아. 진짜 화가 나셨네요. 남편 수증기 못 받아? 제발 한 마리만! 없지? 이다. 몇 마리? 세 마리. 버들치 레키요. 그렇죠. 들어가. 야. 너 잡을 수 있어? 이 새끼, 이리 와. 야, 붙었어. 얼었어. 됐다, 살았다. 너 이렇게 딱 하고 있어볼래? 추워. 괜찮아, 이따가 내가 따뜻하게 안아주지. 뭘 안아. 뭐야, 씨부럴. 히터가 있는데. 개 정없다. 간다. 자, 여기 이런 구석을 쫙싹 밟아주면서 가야 돼요. 여기 큰 거 한 마리 지나갔는데? 거짓말. 진짜로. 너 두 손으로 빨리 힘줘, 이제. 들어야 돼. 어떻게 들어? 들 수 있어. 야, 뭐 있다. 큰데. 두 개. 두 마리라고 해줘. 두 개. 참종개 있네.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얘 버들치 진짜 크다. 열어버려. 자, 버들치 큰 거. 와. 자, 여러분, 요게 참종개라고 하는 건데, 에어프라이기에서 먹었어요. 또 먹을 거예요. 들어가라. 자, 여러분, 버들치 새끼 한 마리 더. 들어가. 은혜야, 너가 하는 게 낫겠다, 맞지? 시원고. 쫙 이렇게 뒤로 한번 해. 그렇지. 처음에 주방 오면 딱 설거지부터 한 거 알지?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 어. 이것마저 청소한다고? 야 힘 빼지 마. 어디 대고 싶어? 여기 바닥에 찍어야 돼. 고! 그렇지 그렇지 넓게. 그리고 좀 더 앞으로 잡아. 어 그렇지 그래야 들기 쉽지. 간다. 너 설레? 어 자네 들어 들어. 이번에 없다. 자 일단 청소해. 여러분 저 결혼 잘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아주 빡세게 갈 거야. 제발 제발 먹을만한 거 아주 실한 거 나와라. 돼서 들어봐. 들을 수 있어. 못 들어. 이야 오 개 많아 개 많아. 야 집에 갈 수 있다. 야 얘 뭐야? 뭐야? 몰라 얘 왜 나와 있었어? 들어가 들어가. 어 뭐야 바로 소골이 잘렸어. 미안해. 여기 또 잡혔다. 어디? 저런 람종개 또 잡혔습니다. 너 들어가. 파티 여러분 파티. 이야 씨 야 다 넣어. 다 넣어. 여기서 몇 마리 잡은 것 같아? 10마리 잡은 것 같은데 얘 너무 새끼지은 애야. 가. 야 한 번 더. 또 곰팡이 분들이 놀리겠네. 왜? 저기서 뭔가 어깨를 많이 썼어. 에이 신입 그렇지. 식기 세척기 가동하라고. 근데 그만해 힘 빼지 마. 너 근데 재밌지 이거.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좀 더 밑에 할 수 있어? 못 들어. 그럼 같이 들자. 버티고만 있어줘 저 끝에서. 됐다. 개쩔어 버텨오냐. 어깨 써 리차드 기어 가자 가자. 다 털자 다 털자. 야 이거 많겠는데. 하나 둘 셋. 있어 나한테 줘. 나 얘가 데리고 갈게. 은혜야 빨리 와. 집에 갈래 멀지 않았어. 한참 계속해야지. 근데 벌써 이만큼 잡았다. 야 삼종개 또 나왔어. 이거 람백질 들어가라 버들지. 야 삼종개 또 있어. 힘들어. 예. 옳지. 자 그거 여기 둬 은혜야. 천하 알았다. 내가 녹여줄게. 아 진짜 왜? 나 따뜻한 거 가지고 있어. 핫팩 있는데. 나 로팩 있어. 제 싫어. 뭔 줄 알고. 은혜야 여기 이렇게 대봐. 어이 그렇지 이제 잘하네 아주. 기습한다. 자, 여러분 이런데도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안에 진짜 많이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들어 어깨 써. 와 얘 크다. 와 여러분 얘 씨야 좋아요. 들어가. 오이씨 너 이제 선수요. 와봐. 와봐. 이쪽에 저번에 참종개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았거든요. 자 이쪽으로 해서 그냥 쫙쫙 밀어볼게요. 큰 거 하나 들어가라. 동살이나 가물치 메기 이런 거 들어 어깨 미쳐드려. 있어? 얘 바로 방생하자. 너무 청소 안 해도 돼 은혜야. 힘 빼지 마. 야 너 어깨 그만 써 무서워 지금. 야 가비야 포인트 이동. 오 너 이제 족선생이다. 친다. 아직 기다려 끝까지 쳐야 돼. 들어 어깨. 야 너무 세게 들지 마. 야 버들치. 잠깐만 이거 버들치 아니다. 하나 있는 거. 자, 여러분 여기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등에 보시면은 가시 있지? 가시고기야. 너 조성모 가시고기 알지? 가시나무인데? 가시고기 있어. 가시고기는 책이지. 야 콕 찌치 마 장난하니까. 자 그럼 가시고기는 보호종인 게 많아가지고요 얘는 놔줘야 됩니다. 잘가. 얘도 가시고기야? 오 야 얘 크다 가시고기. 우와 여러분 얘는 가시고기 진짜 커. 얘도 놔줄게요.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얘 참종개인데 은혜 간식이. 들어가. 그냥 역할을 한번 바꾸자. 여기 너무 무거워. 그만해 제발. 청소 안 해도 돼. 여기서부터 치고 와줘. 여기 깊어. 발 넣어봐. 깊어. 발로 차. 나라고 생각해. 나 그렇지. 야 너무 세게 치지 마. 나라고 생각하지. 뭔 소리야. 야 나뭇잎 잡았다. 여기 마지막 한 번만. 안에까지 쳐버려. 됐어? 렛츠 고. 없다. 와 여긴 진짜 없나 봐요. 우와 뭐야. 아 뭐다 뭔데 아 무서워. 일로 와 여기 와. 야 근데 너 진짜 개야같다. 너 동물 나오자마자 뛰어갔지. 와 진짜 뒷모습 보니까 혼자 저머저머 뛰어가네. 와 이 거대한테 추측하고 싶네. 너 안 무섭다고 했잖아. 난 안 무섭지. 너무 많으니까. 저거 봐 저기도 그러자. 소리 나지. 어디 어 뭐야. 저거 봐 소리 나지. 거 같아 빨리. 아니, 와 아니 고양이 같은 거야. 갈래. 알았어 라스트 한번 하고 가자. 너 마지막 어깨질 한번 해줘. 아니야 괜찮아. 내가 다 지켜줄게. 나 싸움 잘해. 아 못하는 거 알아. 어떻게 알았어 리발. 야 그만 두리번대라 진짜. 너 뭐가 제일 무서워? 그냥 다 오리나 이런 거 괜찮죠? 고양이 이런 거. 근데 진짜 여러분 여기서 소리 나자마자 카메라 들고 혼자 반대 방향 개뛰고 저는 저쪽에 있고 의리년절한데 어휴 오늘 아주 제대로 알았다. 동물은 무서워. 알았어 저기 아까 많이 잡혔지? 저기 한 번만 더 대보자. 아, 여기 슈퍼 무서워. 아니야 너 아까 됐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 딱 됐어? 어 그냥 잘 있어. 나 갈게. 아 빨리. 아 뭐야 진짜. 알았어. 자 여기는 물고기 다 쓸게요. 마지막이에요. 은혜가 무서워가지고 이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거든요. 내가 좀만 기다려 거기. 아 무서워. 야 오른쪽에 고라니 있다. 없어 고라야 쳐다보지 마. 자 이쪽 몰았으면 이쪽도 아주 뽕 뽑아야 돼. 자 내가 됐으러. 어씨 아 가시고기 한 마리 버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저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자 여러분 버들치랑 참종개 해가지고 10마리 이상씩은 잡았습니다. 얘네 바로 들고 와서 은혜랑 같이 한번 맛있게 추배를 해볼게요. 너 빨리 가고 싶지 그냥. 그러면 개인기 하나 해.
진짜 가고 싶구나. 가자. 자, 너네 뒤지러 가자. 여기서 아까 소리 나지 않았어? 이걸로 때릴까? 그걸로 때려. 나오면 알았지? 아, 나 무서워. 오빠, 나랑 떨어지지 마. 오오오. 너 방금 진짜였어? 어. 야, 은혜야. 너 발 미끄러워, 지금. 급하게 갈 생각 하지 말고. 그 동물 쫓다가 너가 먼저 미끄러워서 죽어, 진짜로. 은혜야, 은혜야. 어? 왜? 아니요. 아, 진심. 알았어, 알았어. 아,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진짜였어? 아니, 아니. 뭐였는데? 오, 오. 야. 아니, 아니야, 먹이야, 먹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진짜 안 할게. 내가 돌 떨어뜨린 거야. 다리 봐봐. 너 진짜 울었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웃겨. 넘어질 뻔 했네. 여보 진짜 울었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여러분 집에 가져와요. 내가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여보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여보. 아니야 아니야. 오늘 가자 오늘. 아 뭐 그게 무서워. 울었다고 했는데 여보 계속 몇 번이나. 진짜 미안해. 아까 그거 뭐였냐면 고양이였어. 눈 봤잖아. 눈 봤어 이렇게 띵 한 거. 근데 고양인데 좀 컸어. 꿈치기잖아. 사기겠지 밀지. 잘생겼다. 오늘 괜찮아? 아 이렇게 안 되네. 잘생겨 본 적이 없으니까. 은혜가 왜 이렇게 알람 반기를 끼는 줄 아세요? 뭐라고? 뒤질래? 제가 은혜랑 6년 동안 만나면서 은혜를 굉장히 높이 샀던 점이 뭐냐면 의리가 좋았어요. 배고파도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서 같이 먹고 이런 의리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아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족대질 하다가 사사삭 동물 소리 하니까 혼자 카메라 들고 그게 복수심에 해가지고 내가 기회를 보다가 분위기를 한번 잡았죠. 쓱 은혜가 거기서 바로 물더라고요. 왜? 아니야? 하고 나서 은혜 뒤도 돌아보자 돌 발로 떨어뜨렸더니 예! 그래서 기 올라갔네. 눈물이 줄줄줄. 진짜 만약에 멸종된 호랑이 같은 게 있었으면 너 그래도 그대로 도망갔을 거야. 무슨 호랑이야. 야 솔직히 너 거기서 아니, 요만한 솔직히... 새끼 호랑이 아니, 나와서 아니, 도망갔을걸? 닥쳐봐. 아니 야, 아니 여보 여보 나왔습니다. 얘 얘기해보세요. 아, 입 넣어! 쥐일까봐. 은혜가 제일 무서운 게 쥐긴 한데 사사스 소리가 위에서 나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쥐는 엄마 아빠도 못 지켜줘. 자 결론 쥐가 나오면 김은혜는 혼자 산다. 이기심이 아주 많다. 이기심이 아주 많다는 아니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뭐야 그거 하나로 윤과 의리가 다 끝난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쇼크 먹었어. 카메라 들고 도망갔나. 나도... 내가 소리 질렀자 일로 와 일로 와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일로 와. 그래가지고 아주 괘씸해서 마지막에 복수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아니 나도 근데 다섯 발 딱 뛰고서 아차 싶었어. 그때 이미 호랑이였으면 난 먹혀가지고 뭐 호랑이... 대가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너 보고 있겠지. 근데 너도 뛰어왔겠지. 알겠어 알겠어. 아씨 너 삐질 것 같다. 맞아 세레한테 부려 세레한테. 너 화를 풀기 위한. 부르지 마. 더 화나 더 화나. 사랑해요 세상에 말 다 치우니 이이이야. 자 여러분 어쨌든 은혜가 울면서 족대질로 버들치랑 참종개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녀석들이 7수에만 사는 버들치애들이에요. 밑에 있는 애들은 미꾸라지과 참종개라고 하는 녀석인데 저희가 저번에 은혜랑 참종개를 잡아서 한번 먹었던 적이 있어요. 참종개가 저는 맛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요리가 뭐냐면요 바로 버들치와 참종개 떡갈비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왜 추워서 우리 없는 여자야? 아 뭐야. 자 그러려면 일단 얘네 어떻게 해야 돼 은혜야.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자. 은혜 여기 지금 아 너 왜 럴거지 안 했어. 의리도 없고 설거지도 안 하고. 야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귀에서 삐소리. 너 나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했냐? 개쪼은혜 겁쟁이 이렇게 했어. 너 그리고 이거 영상 남기려고 울고 있는데 원래는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 아 은혜가 울고 있으니까 잠시 카메라 꺼낼까요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밌는 각을 잡기 위해 은혜 녹음기는 일부러 안 껐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자이크돼 있어 모르셨죠? 은혜가 막 절벽 기어가가지고 은혜 엉덩이 막 찍고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은혜야 괜찮아고 보는데 여기가 누가 물사대기 친 것처럼 다 젖어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제가 카메라를 바로 끄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대한 매너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바로 셀카 모드로 돌려서 여러분 은혜가 진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의 녹음기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영상이 나간 거지. 너 의리가 없는 거잖아. 아주 꿀잼이었어. 그거 다 연기였잖아 맞지? 뭘 연기야. 하나 둘 셋 랄랄랄라 둘, 둘, 셋 버터야! 그렇지! 야 잠시만 너 지금 눈썹 이렇게 된 거 알지? 버터야! 또 심지어 할까 말까 살짝 0.5초 고민 난 다음에 그래도 해야 되는데 화는 내야겠다. 워터야! 자 얘네를 한번 미리 씻었는데 한번 더 씻어줄게요. 웍, 웍, 웍. 자 이렇게 된 거는 일단 여기다 다 쏟아버리고 그냥 한번 끊어줘. 왜? 쉬어.
쉬를 한다고? 아, 자료마다 다 쉬할 수 있는 거잖아. 쉬하고 와. 아, 진짜. 그럴 거야, 너 지나가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내, 그게 좋은지. 안 보일걸요? 좀 보세요. 뭘 안 보일 거야. 누가 보여준대, 이 새끼야. 소리만 들어요, 소리만. 찐! 미친놈아. 안 보였어. 하지 마, 소리만 해. 아? 들려? 들리지? 어. 어때? 어? 어떠냐고. 그냥 시냇물 같아. 시냇물. 뭔 시냇물이요? 쓰나미 같지? 아, 이거 소리 그냥 폭포 소리로 내보내야겠다. 아, 갑자기 곰팡이분들한테 예고치 않은 오짐 아웃해도. 저거 죄송하니까 밥 먹을 때 많이 보니까. 이상하게 제 거를 식사하시면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특히 오늘 거는 잠깐 멈췄다가 식사 다 하시고 그 부분들 다시 보세요.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이거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다 보고 얘기했을 텐데. 자, 여러분, 다 여녀석의 내장을 다 빼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블루길로 어묵할 때 그냥 내장을 안 빼고 싹 다 갈아버렸더니 완전 비린내에 잡내에 그 어묵 버렸었거든요. 내장이랑 비늘은 무조건 쳐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장이랑 비늘 싹 다 한번 쳐줘볼게요. 자, 먼저 버들치 같은 경우는 겉에 비늘이 굉장히 많은데 얇아요. 이렇게 하면은 싹 벗겨야지. 이게 다 비늘이에요. 그래서 진짜 한 두세 번만 딱딱딱 하면은 끝난 거예요. 그럼 반대편 돌려버섯. 여기도 똑같이. 자, 그리고 참고로 3종류 있죠. 얘들은 미꾸라지 종류잖아요. 비늘이 없어요. 보세요. 비늘... 있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3종류에는 비늘이 있어요. 점액질 아니야, 사실? 한번 보자. 자, 여러분, 지금 칼 굉장히 깔끔합니다. 살짝 있다 맞지? 일단 얘도 다 한번 벗기고 봐요. 라닥라닥.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을 싹 벗겨가지고 맨들맨들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장을 따줘야 됩니다. 여기 롱꼬 보이시죠? 자, 여기를 딱 찔러가지고 아이 너때 롱꼬 비 아이 배아퐁 아이 라가삭사무라이. 어, 저거 뭐지? 자, 여기 풍선. 풍선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불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물고기들이 위로 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 있고 요거를 터트리면은 뽁 소리가 납니다. 들어보세요. 우와 씨. 아이씨, 진짜인 줄 알았네. 진짜잖아. 다시 들어봐. 하나 둘 셋. 오, 진짜 크다. 이거 버리고 올게요. 자, 이렇게 된 거는 칼로 그냥 슥 밀어주면은 민물고기 손질이 끝이에요. 그 요 버들치는 최고의 배서 내장이 크기 때문에 살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얘는 일단 저 멀리 꺼지고. 자, 다음은 3종 괴르기 항문이 여기 있어요. 굉장히 장이 길죠. 자, 여기 똥꼬 아이 해가지고 위로 슥슥 써는 거예요. 아유 배야, 아유 배 아파. 척추가리라 삭삭삭삭삭삭삭. 자, 그럼 안에 이렇게 내장이 얘도 쫙쫙 이렇게 긁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얘는 보시면은 부리가 없습니다. 걔 밑에 파고들고 살아가지고. 그거를 바로 어떤 물고기라 그래? 삼종개. 아니 무슨성 막 이런 거 있잖아. 배회한 애들, 배회성. 나무에 사는 애, 나무위성. 땅에 들어가는데 영어로 뭐예요? 아 맞다, 아 내가 은혜한테 영어를 물어보면 안 되는데. I'm sorry. 어, 이것도 왜 이렇게 좋아해? 개쳐 맞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왜 많이 안 때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까 찍으면서 의리를 버렸거든. 수배 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들도 싹 다 일단 내장 먼저 제거해 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장 빼고 싹 다 씻어버렸으면은 바로 상남자 칼. 자, 요 칼로 이 생선들을 아주 잘게 다져줘야 됩니다. 말 같아, 미친 말. 그거는 말이 아니라 타인은 지옥이다. 똑같지? 무서워. 좀 다져지지 않아 이제? 삼종개는 하나도 안 다져지고 있네. 삼종개가 좀 빡세. 살이 두텁더라고. 버들치는 살이 엄청 얇아가지고 손질할 때도 그냥 대가리 막 다 분해되고 그냥 찢어지고 막 그냥 한 입에 쳐 넣어가지고 입으로 살살 녹일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무서워? 아니 이상해. 무섭지 사실. 아니 이상해. 너 그럼 이거는? 이도 안 무서워. 그 포인트가 있어. 아이씨.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무 대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쳐다봐. 왠 줄 아세요?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에이 장난인가 보다 하고 한 3초만 지나잖아? 원래 저런 느낌인가 하고 그거를 깨부수고 싶은 거야, 맞지? 어. 어린애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가 제가 봤을 때 애기가 되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약간.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자고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배 만져주면 제가 장난친다고 발을 이렇게 하거든요? 아, 아. 그만 이거 봐. 이러면 좋아해, 귀엽다고. 약간 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언제 계획...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응애! 응애! 이러면서 응애! 응애! 이런 거 같아. 응애! 아, 그만하면 안 될까? 신문지 아니야? 자, 그럼 요거를 싹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들어갈 야채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새송이버섯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사무라. 뭐야 이거 니 봐라. 야, 이거 너 거지? 어. 은혜가 요거를 손수 맞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요거 새송이버섯으로 라삭사무라 한 번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라볼 생각입니다.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내가? 1시간. 솔직히 말해.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이거 다시 야, 바로 간다. 야, 이 씨.
꼬꼬로 막 깜짝 놀랐네. 거짓말 하지 마. 솔직히 한 시간 아니잖아. 40분. 야, 한 번 더 간다. 아, 진짜야, 이씨. 봐봐. 진짜야. 진짜 라삭 사무라이. 양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아까 걔네 다졌듯이 완전 싹 다 다져줍니다. 라삭 지우개다, 이거는. 어, 지우개 똥 같다, 맞지? 이렇게 받아주면 좋아. 어, 재수없네. 자, 이렇게 다 했으면 지우개 가루 넣어버려. 자, 다음은 요새 포켓몬스터 띠부띠부이 굉장히 유행하더라고. 맞죠? 맞춰봐. 바오리. 땡. 야도란. 뭐야. 자, 파도 요 정도만 라삭라삭라삭 아주 잘게 조사줍니다. 아씨, 눈매워. 들어가라. 눈 롯나게 약한 기분내를 위해서 제가 요거 한번 씻어주고 올게요. 빨리 입 씻어. 야. 씻어도 돼요. 아주 애교에 꿈뻑 죽는구만. 내가 왜 이렇게 웃냐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어떤 욕을 쳐박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착각하고 애교에 꿈뻑 죽었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안 맞네. 아유, 속상해라. 자, 다음은 마진단을 살짝 벗어. 자, 다음은 난장 한 큰술 쫙. 자, 다음은 럴탕 한 큰술 딱.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떡갈비를 하면 뭉쳐줘야 되기 때문에 뭉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씨? 감지전지. 그렇지, 고지전지. 이거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감지전지가 뭐냐면요, 감자전 인데 제가 옛날에 감지전분이라고 해가지고 은혜가 감지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고구마 전분이니까 고지전지. 이상 설명충이었습니다. 자, 요것도 두 큰술 정도만 넣어줄게요. 버려 버려. 자, 그다음 바로 조조조조조조조조. 어때? 딱 떡갈비 그거 같아? 아니, 신문지 뭉치. 오, 야, 일단 야, 제가 뭐 떨어졌지? 어, 핥아. 뭘? 난 못해. 아, 오늘은 아니야. 퇴일했기야. 오, 깜짝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걸 이제 굽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 빨리 신문지로 머리 쳐버리죠. 빨리 머리 쳐가지고 적셔가지고 이마 다시 하기 전에. 뭘 다시 해. 이마 하고 싶다. 갑자기 성밍아웃. 자, 그럼 미드 후라이팬 바로 땡. 그리고 바로 파이어. 그리고 바로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은혜가 족대질해주고 버들치랑 참조개 이런 거밖에 못 잡았는데 나는 거기서 그것만 잡는 것도 슬펐는데 은혜가 의리가 이렇게 없다는 걸 또 알아버려가지고 훨씬 더 슬픈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굉장히 슬픈 컨텐츠인데 떡갈비는 맛있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입장. 오 마이 갓. 대왕 떡갈비를 만들어주겠어요. 회색깔이야. 야, 은혜, 이거 근데 그거 같지 않아? 호떡. 아니, 신문지. 아니, 사실 은혜야, 이거는 프로포즈야. 잘라 마저 잘라. 나랑 결혼해줄래. 아, 내가 그 제주 밤바다에 취해서. 제가 제주 밤바다에서 둘이 있을 때 딱 프로포즈 하면서 은혜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귀엽게 뭐지 않으세요? 프로포즈 해본 남성분들 아실 거예요. 자기가 울어. 내가 먼저로 사랑하는 은혜에게. 근데 너 계속 나 확인했잖아. 너 안 울었지? 너 안 울었지? 억울하더라고. 내가 먼저 울고 있는데 얘는 그냥 뭐지 저 새끼 왜 울지? 너한테 조명이 쌓여있었고 나는 안 보여가지고 질질 짜는 척 했잖아. 어? 너 질질 짜는 척 한 거야? 어쩐지 그냥 애기처럼 눈물을 안 흘리고 입만 울고 있더라. 아아. 반지 받을 때도 아아. 핸드폰 진동이야 뭐야. 자, 여러분 뒤집어볼게요. 야 두 개로 하면 되잖아.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맞아 싹다 튀겨볼게요. 라삭라삭. 자, 세팅해. 놀지 말고 이거 하면 하면 이리 끝이 아니야. 성훈아, 이거 꼭 편집하고. 이거 장면 뭐 어우. 이런 거 좋아하더라 아까. 시끄러워 이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버들치엔 참 좋은 게 떡갈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야, 겉에 핥았는데 개맛있어. 겉에는 핥으면 맛있겠지. 자, 여러분 근데 딱 보시면은 뭔가 부족해요. 김은아씨 뭐가 부족하죠? 깨. 그렇지. 야라. 레레레레. 아, 이제 원래 떡갈비 깨 올리는 거 알지? 아, 이게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모아서 여기. 아, 몰라, 리브럴. 아, 씨. 자, 여러분,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한번 축배를 해볼게요. 야, 근데 은혜, 여기 보면은 가시 있어. 이거 조그만 거 튀어온 거 보이지? 가시. 이런 것도? 어, 그렇지. 그게 다 가시야. 근데 이게 약간 튀기듯이 구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잘라볼게요. 야, 이씨. 야, 뭐야? 야, 몰라. 익은 거 맞아? 뭐, 익었어. 자, 여러분, 안에 단면도가 지금 이렇거든요. 야, 개맛있는 떡갈비 냄새 나, 그냥. 냄새 봐봐. 봐봐. 오. 진짜 떡갈비 냄새가 나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투베르. 이거 팔아야 돼. 여러분, 민물고기라고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 야, 은혜야, 이거 감자. 야, 은혜야, 이거 감자전 같아. 거짓말.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가시 좀 하나도 안 느껴져. 좀 더 먹어볼게. 크게 먹어야겠다 아예. 저 이 부분 있죠? 제가 먹어볼게요. 우와, 날라다닌 거 보여? 소배라와.
야, 버들쥐 잠종개 이런 거 안 팔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느 하천에 가도 대부분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량은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잡아가지고 만들어서 팔아도 될 것 같아. 조금 속여야겠지? 뭐라고? 쏘가리 떡갈비라고.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밥이랑 먹으면 개쩔 것 같아요. 먹어봐. 와, 나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그냥 먹쳐먹어라. 야, 은혜야 너 더 달라고 하지 마 진짜. 찌릅찌릅 찌릅찌릅. 어때? 더더 약간 파전? 느낌은 감자전이랑 오징어전. 아, 오징어전이랑 좀 비싸다. 오징어 맛? 은혜가 옛날에 뭐만 먹어도 오징어 맛이라 했거든요. 생선 먹었는데 오징어 맛, 고기 먹었는데 오징어 맛, 갯강구 먹어도 오징어 맛. 너 갯강구 아직 안 먹었지? 먹었어. 회피하라고. 여러분 나중에 은혜한테 꼭 갯강구 한번 먹어볼게요. 와, 그거다. 야, 안 먹는다며. 네 거 없어. 알겠지? 네 건 이제 아예 없다고. 귀에서 삐 소리 나.